날이 갈수록 대기의 건조함이 극심해서 비 소식이 더욱 간절했는데요. 남해안을 중심으로 내일 새벽까지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더 많은 지역으로 시원하게 쏟아졌으면 좋겠지만 일부 지역에 국한되고 양이 많지 않아서 건조함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겠습니다. 이렇게 3개 시군을 제외한 경남의 15개 시군으로 건조주의보가 여전히 발효 중이고요. 내일도 낮 동안 온화하고 맑은 날씨가 예상되니까요. 불씨관리에 계속해서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 먼지 농도가 다소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스크 잘 착용해 주시고요. 계절의 시계는 약 한 달가량을 앞서가겠습니다. 김해와 양산, 창원이 영상 2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동안에는 포근했던 오늘보다도 기온이 1에서 5도 정도 더 올라서 3월 초순의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서부 지역은 아침에 진주가 영하 2도, 남해 영상 2도에서 시작했다가 한낮에는 하동이 최고 16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밤까지도 남해 동부 먼바다로는 바람과 물결이 다소 강하겠습니다. 이번 주 큰 추위는 없겠고요. 주 후반에는 비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경남은 뉴스7 경남입니다.